35년간 UFO의 흔적을 추적하고 있는 과학자 맹성열 교수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혹시 단 하나의 비밀을 알아낼 수 있어요? 어떤 걸 알아낼 수 이건 엄청 명확한 건데 뭐예요? 저는 그 외계인 정보를 좀 얻고 싶어요. 그것 때문에 약간 미국 대통령도 되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 그러면 이제 외계인 정보를 브리핑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외계인이 진짜 미국 같은 데서 이렇게 막 그 근거들이 있잖아요. 진짜 있는지. 아, 그 사실 유명한 게 그 로스웰 그. 그쵸. 아시죠? 네네네. 아, 진짜 궁금해. 나사에 계신 분들은 그거 아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저도 사실 되게 궁금해요. 아, 나사에 계시는데 좀 그거 알아보시면은 좀 주변에. UFO다! 진짜야, UFO! 진짜 UFO야, 잘 봐! 그 UFO에 대한 관심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킨 계기가 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글쎄요. 국내에서 아마 UFO에 관한 한 제가 가장 많은 방송 출연도 했고 또 많은 UFO 목격자들을 직접 취재를 했고요. 애둘러서 쭉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UFO는 내가 국내에서 짱이다라는 얘기시죠? 뭐 그렇게 자부합니다. 국내 UFO 짱입니다. 95년에 UFO 신드롬이라는 책을 내셨어요? 예. 저 그거 이거 본 거 UFO 신드롬? 이거 되게 좀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그때 좀 과학 부분에서 네, 맞아요. 이거 한동안 아니 솔직히 말하면 박사님이 이력이 어마어마하십니다. 이 전기전자공학 교수님이신데 물리학과를 졸업하시고 LG에서 연구원으로 있으시다가 카이스트 대학원 나오셔가지고 예. 야, 영국으로 또 박사과정을 떠나셨어요? 갔죠. UFO 때문에 가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것 때문에 간 건 아닌데 네. 결과적으로 아, 지금 계속 지금 밟고 있는 건 물리학을 밟고 계신 거죠? 카이스트 이제 석사 과정은 신소재 공학. 유학 가서는 이제 전기전자. 전기전자 공학 교수님이신데 어떻게 35년 네. 동안 UFO를 연구하시게 된 겁니까? 대학교 한 3, 4학년 때 갑자기 과학과 종교라는 과목이 있어서 교양 네. 과목이었는데 아, 이제 과학과 종교의 뭔가 그 이 접점에 있는 토픽이 바로 UFO였고요. 이게 과연 과학이냐, 아니면 신화냐. 이걸 한번 좀 가늠해보고 싶었던 거죠. 아, 그래서. 네. 대학 다니실 때 그 교내 게시판에 UFO 연구동호회 모집글을 붙였는데 그 한 명도 모집이 안 됐다고. 뭐, 같이 그때 공부했던 그 물리학 하는 친구들은 그 UFO라는 이런 샛길 가는 거는 딱 질색. 이건 얘들은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외부에 있는 다른 관심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이제 협회를 만들었죠. 아, 교내는 없고. 기존에 있던 거를 업그레이드해서 만드셨구나. 한국, 예, UFO 협회를 만들었죠. 이게 뭐 이제 UFO를 이제 뭐 이야기할 때 있어서 빠지지 않는 로스웰 사건이다. 그렇죠. 예, 이 로스웰 사건이 조금 뭔지 좀 얘기해 주시죠. 그 당시 상황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로스웰랜드에서 UFO가 추락하고 뭐 잔해가 회수됐다는 게 군에서 보도를 해요. 아, 군에서? 네. 그랬다가 하루 만에 이제 철회를 시켜요. 아, 그건 잘못된 보도다. 보도다? 네. 그 와중에 이제 관련됐다는 분들이 긍정적인 또 얘기들을 하고 실제로 로스웰에서 외계인의 사체가 네. 예, 발견이 됐다. 그럼 뭐 사진도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사진뿐만 뭐 아니라 동영상이 나와.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 필름을 확보했던 회사가 이제 영국 런던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영국 유학 가 있을 때 그 모 언론사의 그 PD가 저보고 그 섭외 같이 좀 가서 그걸 해보자. 그래서 같이 런던에 며칠 동안 가서 이제 했던 기억이 나고요. 이번에 공개된 로젤 외계인 필름은 그것이 조작된 것이냐 아니면 사실이냐는 여부를 떠나서 외계인과 그 UFO에 대한 관심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킨 계기가 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결국 근데 그 동영상은 가짜로. 아, 그 가짜예요? 예. 자백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 탈로가 났죠. 예. 아, 그거 가짜였어요? 예. 97년에 이제 미국에서 UFO가 아니라 기상 관측용 기구가 떨어진 것이다. 뭐 이런 발표도 뭐 하고 했다 그래요. 또 어떤 발표를 하냐면 하도 거기서 이제 외계인 시체를 봤다 그러니까 네. 그거 뭐 실험하면서 마네킹을 또 실었다. 그래서 마네킹이 거기 이제 노출됐을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죠. 참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 깊숙이 관여됐던 사람들의 직계, 자제분이나 뭐 이런 분들이 그 자리에는 비행물체의 잔해 수거를 맡았던 제시 마샬 소령도 함께 있었다. You know, when he came back from Carswell, after flying, 아버지는 제게 그때 본 것을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고 몇 번이고 주의를 주셨습니다. 어느 날 군 관계자가 소방대장이셨던 아버지를 찾아와서 로스웰 사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협박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아버지한테 듣기로 그게 실제로 뭐 외계인 시체가 있었다. 뭐 그걸 봤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언을 남겼는데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얘기들은 야 그 죽으면서까지 거짓말 하겠냐.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 죽으면서까지 거기는 했겠다. 왜요? 아, 왜냐면요. 로스웰 동네가 진짜 우리로 따지면요. 아주 시골 중에 시골이에요. 정말 거기는 딴 걸로 이렇게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냥 허 벌판이에요. 네. 근데 로스웰 그 UFO 메카라는 것 때문에 그 자자손손 엄청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아, 그 네. 동네가? 네. 지역 주민을 위해서 아마 죽으면서까지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 저는 보기 때문에. 그 사건 자체를. 여러 가지 가능성을 네. 봤을 때. 그 중에 이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중요한 거는 비밀 정보들이 네. 이제 정보 자유화법에서 이렇게 공개가 되거든요. 공개가 되죠. 근데 그 시점, 그러니까 1947년 봄부터 가을, 겨울 사이에 몇 달 사이에 특히 핵기지 네. 주변에서 UFO들이 굉장히 많이 출몰해서 리포트가 막 된 게 있는 거예요. 거기가 아마 세계 최초로 그 핵 실험을 했던 곳이에요. 곳이죠. 예. 아. 그래서 UFO가 나타날 수가 있었겠다. 그렇지만 나중에 그게 너무 과장이 된 게 아닌가. 경기도 가평에서 최근 UFO로 추정되는 물체가 사진으로 촬영됐습니다. 이걸 이 사진을 찍으시다가 이렇게 걸린 그런 거죠. 예. 근데 그때 추석 특집으로 뭐 이렇게 실으려고 이제 아마 스케치 가셔갖고 이제 우연히 찍힌 사진. 찰나의 순간에. 네, UFO로 그때 찍혔죠. 저거는 왜 저 UFO라고 조금 얘기를 하는지. 일단 몇 가지 포인트. 가 있었어요. 근데 위에 보면 수증기 같은 건데 올라가는데 그게 이제 다른 구름하고 같은 종류인지 아닌지 그것도 확인을 해봤는데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더 중요한 게 저게 보통 보면 이제 필름에 실제로 어떤 물체가 찍힌 게 아니라 그 안에 뭐 얼룩 같은 거 뭐 이런 걸 가능성도 있었는데 영국의 그 런던에 있는 코닥 연구소까지 가서 확인을 하죠. 필름 분석 전문가, 현상 인화 전문가. 화학 전문가가 각각 사진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다. We've examined the film very, very closely, and the film is manufactured correctly. It is a processing concern, and not a film manufacture, retouching or a photographic effect. 그 촬영 상태가 연속 사진이라 그 전에 0.3초 전에 찍은 사진이 있어서 이게 조작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9월 4일에 찍혔는데 9월 3일 저녁에 협회에 제보가 들어옵니다. 밝은 비행 물체가 일렬로
날아가는 것을 목격했다. 그리고 새벽에 저수지에서 밤 낚시하던 분들이 굉장히 그 큰 불덩어리가 가까이 호수를 환하게 비치고 이렇게 지나갔다. 그런 제보를 하죠. 근데 그거 찍히고 나서 또 한 두어 시간 후에 공군 교관이 비행을 하다가 UFO를 목격합니다. 그 시간을 재봤어요. 그랬더니 음속이 한 7배가 넘는 엄청난 빠른 속도였고요. 근데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낮은 높이에서 날았는데 소닉붐, 그런 충격파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UFO를 35년 동안 연구를 하셨는데 실제로 교수님은 UFO를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익산에 계신 분이 한 몇 년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UFO를 많이 찍는다, 자주. 직접 보여줄 수 있다. 와. 마침 또 이제 다큐멘터리를 찍게 돼서 영화를 감독님하고도 한 번, 한 두어 번 같이 가서 그 중에 한 번 찍혔어요, UFO가. 찍혔어요, UFO가. 떴다. 그 UFO가 진짜 맞아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인상은 이건 일반적인 어떤 비행체나 뭐 자연현상은 좀 아니다. 그건 아니다. 네, 그렇게 판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면 UFO 관련돼서 크게 나타나는 게 상당히 신뢰 있는 사람들이 UFO를 직접 봤다. 그런 이제 목격자 사례들이 있고요. 납치를 당했다. 자기가.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또 전 세계적으로 네. 엄청 또 나타났어요. 아, 또 있어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UFO 접촉자라고 하는데요. 자기가 저 외계인한테 뭔가 예언을 받고 세계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죠.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 인사 중에 그런 부류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미국 대통령 중에 그것도. 진짜요? 예. 바로 레이건 대통령이에요. 예. 야, 이거 괜찮으시겠습니까? 레이건 전 대통령이 외계인 접촉자였다. 그분이 무명 배우 시절에요. 맞아요. 예. 주말마다 뭐 파티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 초청을 받아 간 거예요. 그러다가 한 시간이나 늦게 도착을 했어요. 네. 뭐, 10분, 20분도 아니고 늦은 이유를 이제 밝혔는데 UFO하고 외계인을 봤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심지어는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유명한 저기 그 미국의 할리우드 여배우인데 네. 그 레이건이 그 당시 외계인한테 텔레파시로 네. 그 시덥잖은 배우 생활 때려치고 빨리 정치로 나서라. 그럼 너는 정치로 풀린다.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예언을 받았다. 이런 주장을 해요. 야, 이거는 그 이럴러라는 서프라이즈에 나와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충분히 나올 법하네요, 이게. 사실은 저도 이 형도 약간 외계인 한번 만났을 것 같아요, 느낌이. 왜요? 갑자기 데뷔하고 좀 안 되다가 갑자기 실력이 뛰어나게 막 연예 대상을 저도 TV를 자주 안 보는데 전에 네. 어디서 보니까 우리나라에 외계인이 있다면 대표적인 분이 그러니까. 유재석일 거다. 뭐 이런 걸 제가 어서 본 것 같아요, SNS. 왜냐면 저랑 같이 있다가 갑자기 사라져요, 이렇게. 예전에 제가 별명이 이거 UT라고. 네. 네. ET가 한참 유행해가지고. 의심이 계속 되는데요. 네. 오늘 주제가 시대를 잘못하고 난 그 특집이에요. 근데 이게 교수님하고 잘 맞습니까? 저는 언제 태어났어도 역시 시대를 잘못하고 났을 사람이에요. 왜요? 그 시대에서 이렇게 뭐 주류라고 할까 이렇게 좀 딴 사람들이 100명이 옳다고 하는데 저는 항상 반대 한 명으로 남을 짓을 저지르고 다녔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재밌다고 하는 프로그램도 일부러 좀 안 보시는 편입니까?
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는 아니고요. 예전에 그 광고 아시죠?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용기. 그 저희 오늘 유퀴즈에 출연하셨는데 유퀴즈는 어떻습니까? 유퀴즈도 약간 비주류에 속하는 프로 지금은 아니라고 그래서 이 섭외받고 좀 알아봤죠. 이렇게 봤더니 아, 그러셨구나. 아, 너무 유명한 거야. 주변에 다들 본대요. 그래서 그러면 좀 그런데 나는 사람들이 UFO 하면은 이제 별로 이게 학문이냐 이상하게 보는 분들이 많잖아요. 야, 근데 이게 저 어떻게 보면은 박사과정까지 본인의 그 뭐 또 전공을 해 나가시면서도 UFO도 35년간 했다라는 게 이게 참 진짜 쉽지 않을 텐데 보통 사람 같으면요. 그 이제 다른 사생활을 많이 희생했죠. 심지어는 뭐 운전도 그러니까 뭐 차 몰고 바깥에 다니면서 노는 것도 거의 아 그러면 면허도 없으세요? 없죠. 아직. 아니, 면허는 그래도 뭐 딸랑만 먹었으면 금방 또 따셨을 텐데. 뭐 딸 수는 있는데 조금 있으면 또 자동 뭐죠 이게 저기 자율주행. 뭐 이거 나오고 그러면은 굳이 또 없어도 될 것 같아. 듣고 보니까 교수님은 다 계획이 있군요. 내가 생각하는 시대를 앞선 사람은 누가 있을까? 칼 세건이라고 저는 단언하고 싶어요. 이분이 1960년대 초에 하버드대학교 조교수로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고대의 신화 속에 나오는 어떤 그 괴물들이 외계인일 수 있다. 뭐 이런 과감한 가설까지 내놔요. 그 당시 주류 학계에서는 사실 좀 이단시했겠죠.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행보가 외계 생명체 이제 탐색하는 그 프로그램의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요. 미 공군의 자문까지 한 몇십 년, 10년 넘게 이제 하죠. 시대는 이것 전과 후로 나뉠 수 있다면? 하나는 아까 했던 로스웰 고 사건 이후로 미국 국민들이 이제 외계인이 거의 당연히 있다 생각하게 됐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제가 전공이 전기전자니까 모스부 아시죠? 알죠, 알죠. 모스부. 그게 나온 그 전과 후가 세상이 엄청 바뀌었다. 그 전까지는요 어떤 소식을 전하려면 서로 떨어진 대륙 간에는 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맞아. 근데 그 모스가 이제 전선만 있으면은 빛의 속도로 이제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이제 멀었던 세계가 갑자기 가까워진 거죠. 엄청난 혁명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You please?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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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먼 데서 일어난 일까지 꿰뚫어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중국 위나라의 관직자 양일은 부하를 시켜 끊임없이 정보를 모아 먼 곳의 일까지 파악했다는데요. 이를 본 사람들은 양일이 이것을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국내 최초로 개발된 정지 궤도 위성의 이름이기도 한데요. 지상 및 해양을 관측하여 우주의 눈이라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투시. 투시. 자신 없어. 정답은 천리안입니다. 네, 천리안은 그 위성 얘기가. 자, 한번 뭐. 자, 한번 제가. 아유, 자 호박고구마. 우와. 다이어트 하는데 아주 좋은. 아, 이게 뭐 저희가 다이어트에 저... 도움이 될지 한번 알겠는데요. 볼까요? 호박고구마 세트. 고구마. 자, 오늘 저 우리 또 교수님과 한번 저 이렇게 즐거운 시간 또 좋은 얘기들 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반짝이는